2020년 세계인들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주목했습니다. 경찰대 김조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성공적인 K-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. 경찰이 개발한 디지털 수사 프로그램을 방역 활동에 활용하면서 성과를 올린 겁니다. 저희 전문가 그룹 이제 일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. 그래서 교수님,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코로나 이 분석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? 해서 저희가 4월 말쯤에 처음으로 이제 투입이 됐고요. 그때 첫 번째 저희의 임무는 그동안의 집단 감염 케이스들 중에서 다른 건들은 대부분 감염 경로가 밝혀졌는데 해양수산부만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희한하게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예요. 다른 부처들은 집단 감염이 없는데.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 거냐. 왜 해수부만 정부 종합청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것이냐. 그때부터였습니다. 확진자를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특수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감염 경로를 밝혀낸 것입니다. 이것은 동일 시간대, 동일 공간에서 휴대폰, 신용카드 내역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중 필요한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첨단 프로그램입니다. But I think, you know,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very technology importance approach. We're trying to incorporate everything that's going on and trying to incorporate new technologies and support for technology in the future. I think that's quite a savvy approach to the situation, right? Trying to capitalize on opportunities to set a meaningful trajectory of more technology, of improvements into the future. I think this is the right approach.